웬일이에요? 이거 여기서 사오셨다. 어, 저 아버지가 올라와요. 어, 그래. 안녕하세요. 대체 무슨 낯으로 알? 손님 많아서 보기 좋아. 예, 뭐. 내가 들어오니까 다들 불안해하던데. 그럴 수밖에 없죠. 나야 그러려니 해요. 근데 정말 내 친구들한테는 면목이 없어, 면목이. 저기 사실 그거 사과하려고 왔어. 우리 집을 대표해서. 아, 손님이 많아서 또 다행이야. 오래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. 당신이 꼬박꼬박 존댓말 쓰니까 당신 같지가 않아. 당신 정말 훌륭해. 지금이 훌륭하다면 전에 당신이랑 살 때도 훌륭했죠. 아, 그래, 어, 그래, 그래. 그 일도 일 못지않게 훌륭해. 내가 당신한테 이제까지 힘들게 한 거 하나하나 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. 당신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 지금 이 상태대로 감사하며 살 자신 있어. 아버지도 나도 멀리서 당신 앞길 축복할게. 왜 그래요? 내가 갈 길을 봤거든. 무슨 길인데?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. 어, 그래. 부학 좀 남으면 그 과목 들어. 그리고 이번 학기 끝나고 계절학기 하나 하면 딱 되겠다. 네. 펑크내지 말고. 네. 응. 실례합니다. 저기 됐지? 바쁘세요? 네, 가볼게요 교수님. 응, 그래. 들어오세요. 여기까지 뭐 하려실 거야? 아, 왜? 처음 오는 것도 아니구만. 제발 내 남자처럼 굴지 좀 마. 아니,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어딨니? 아유, 너무 그러지 마. 나도 태극기 꽂았네 하고 만세 부르는 촌놈은 아니잖아. 뭐야 그럼 이게 지금. 약속도 안 받고 막 찾아오고. 이따가 영화 하나 보러 가자. 뭐? 아니 뭐 평을 하나 써야 되는데. 아, 네가 뭘 보면은 핵심을 딱딱 찝는 면이 있잖냐. 내가 핵심을 좀 찝지.